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도전이나 실험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야심적으로 실천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도전이나 실험하는 것하고 국가가 도전이나 실험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만일에 어떤 국가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앞서 실천했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자. 이와 같은 아마추어적 발상, 대통령의 생각이 결국은 수십 년 정도의 전문가 지식을 다 물리치고 결국 한국의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부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도 남겼던 유산들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남긴 그런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과열된 태양광 발전 열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즉, 발전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발전 방식이란 것이죠. 에너지 낭비가 심한 태양광 발전으로 지금 기준으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너무 무리한 조치입니다. 물론 그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은 찬성할 만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발전 효율, 열 효율이라는 게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실제로 만들어낸 열 에너지를 얼마나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열 효율 혹은 발전 효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광은 한 12%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8%에서 15%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력 발전소가 8에서 90%입니다. 80에서 90%. 화력 발전소가 45에서 50%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현저하게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은 열효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생산 단가가 구조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비싼 전기 요금을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태양광 발전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부담을 대부분 속이거나 아니면 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원자력 발전은 60원 68전입니다. 60원 68전. 석탄 화력 발전소는 74원 정도 소요됩니다. LNG 발전은 101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비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157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서 2.58배가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서 2.58배가 높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2.58배 정도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58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을 합치면은 실제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 발전의 3.5배 정도의 가격이 높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 있는 지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가죠. 3.5배 정도 높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판매 단가는 84원 17전인 정산 단가에다가 정부 보조금이 배꼽보다 더 큽니다. 129원 80조, 80전 두 개를 합치면 212원 97전 정도 되는 거죠. 정산 단가보다도 정부 보조금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부분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용을 하지 않죠. 만일 정부의 탈원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의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면 21기가와이트를 대체해야 됩니다. 원전 21개 정도 분량의 전기를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됩니다. LNG가 가장 비싼데 LNG를 대체하면 추가 비용은 약 14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전기요금은 25% 정도 상승한다 보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는 추가 비용은 43조 원이 소요됩니다. 전기 요금은 7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1998년도 3인 녹색당이 신규 원전 금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하게 되고 2011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원전 17기 가동을 중지 선언하게 됩니다. 탈원전 선언과 함께 원전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도부터 전기료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13.94유로에서 2018년도에 29.42유로로 바뀌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100%, 두배 정도 전기료가 인상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이 수출 산업에 대한 생산 요소 가격 증가 정도로 아마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세 번째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패널이 대부분 20년입니다. 또 눈비가 많은 데서는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 패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재활용 산업들이 앞으로 발전되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고 이미 중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만 호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20분의 1 수준 정도를 대체하겠다.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 1기 정도의 패널을 서울시에 설치하게 되면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83제곱킬로미터를 깔아야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의 83제곱킬로미터를 깔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15년에서 20년이 흐르면은 2022년에 태양광 모듈 설치인 35제곱킬로미터 20분의 1만 치더라도 0.1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축구장 면적이 7,000제곱킬로미터인 걸 고려하면은 축구장 25배가량의 태양광 패널, 폐 패널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폐기할 거냐, 야. 그 서울시만 하더라도 축구장 25배가량의 태양광 패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가 처리할 거냐, 어떤 식으로 그것을 폐기할 거냐, 이큰 문제죠. 서울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은 친환경적이 아니고 악환경적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가 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름 네 번째입니다. 경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태양광 발전은 여름에 집중호우에 대단히 취약한 시설이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염두에 두면은 여름마다 토지 유실과 태양발전소 파괴로 홍역을 치를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평지에 대부분 설치하는 그런 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사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나무를 제거합니다. 그럼 토양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게 폭우가 터지게 되면은 그냥 태양광 발전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보면 특히 호남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 발전,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대부분 경사지죠. 그냥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야,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 강변이나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게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도심지는 또 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천천히 모든 것은 이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두드리고 가면서 착실히 나가는 게 모든 게 순리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